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일을 하러 오려면은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부정 시험을 쳐서 베트남 사람들을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처음으로 붙잡혔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베트남 산업 연수생들이 김해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갑니다. 곧바로 관광버스에 올랐지만 불법 입국으로 18명 모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 입국 뒤에는 외국 현지에서의 조직적인 한국어 시험 비리가 있었습니다. 기술 연수 비자를 취득하려면 한국어 어학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 명문대 유학 출신 베트남인 A씨는 직접 시험을 보면서 답을 유출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냐고 외부에서 무전을 하면 헛기침으로 신호를 주고 다른 응시자들에게 정답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연수생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5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두번 시험에 응시해도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 등 시험 관리 감독도 부실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동시에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모니터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총책 A씨 등 3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 책과 산업연수 유학생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